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상습 허위 신고자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남성이 112에 허위 신고한 건수만 1,400건이 넘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 잔뜩 어지러진 집안에는 민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들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출동했지만 집안에 강도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인 60대 남성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강제로 데려가야 돼요. 네. 경찰이 허위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간 남성이 갑자기 현관에 놓여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두 명이 빠르게 대처해 다치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상습 허위 신고자였습니다. 지난 5월에도 술을 마시고 2시간 반 동안 66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말씀하세요. 신고 내용. 피의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12 상황실로 무려 1,4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했는데 어제 하루만 111건에 달했습니다. 우리 112 상황실에 집에 강도가 들었다, 뭐 잡아가라, 너네 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허위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0일부터 올해까지 한 1,438회 신고를 하셨고 어제 당일에만도 한 111건의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